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수거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go through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거는 기본적으로 통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도 너무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에만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어떠한 힘든 일을 경험하다 혹은 겪다 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예문으로서 We went through a lot together. 우리는 같이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다. 또한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너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아. 등등의 말을 우리는 아주 흔히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물건이나 문서 등을 샅샅이 검토하고 뒤지고 살펴보다 라고 쓰여질 때인데요. 예를 들어 그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어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I didn't have enough time to go through the contract 라고 말하면 되겠죠. 검사나 경찰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방문한다면 We're going to go through all your stuff 라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모든 물건을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이죠. 오늘 전해드릴 go through의 또 다른 사용법은요, 아마도 현대형으로 넘어오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두 번째 쓰임새에서 그 의미가 더 추가된 형태일 텐데요. 바로 무엇무엇을 몰래 허락 없이 살펴보다 혹은 뒤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사전에 그 의미가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네이티브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법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My girlfriend goes through my cell phone sometimes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의 적절한 해석은 내 여친은 가끔 내 핸드폰을 몰래 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닌 나의 허락 없이 몰래 본다는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go through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겠죠?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